은석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이행하겠습니다.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대산신청은 국회에서 심의에 확정해 주면 국회에서 계속 그 예산을 관련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. 시민의 양쪽에 축소대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의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도 남은 예산 집행과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. 2016 회계연도에는 53개 중앙관서의 성과지표 740개 중에서 563개의 목표가 달성하였습니다. 고려할 때 향후 정부는 노동 및 자본의 성장 기여도를 높